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16편 태자 왕전 몽골의 가다.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종 제위 45년째가 되던 서기 1258년의 강화도. 저기 건너편 육지에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지금 몽골 오랑캐들이 여기 강화도가 바라다보 있는 갑곡강 맞은편에서 보란듯이 약탈과 방화, 그리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주민들에게 무차별 살육을 자행하고 있사옵니다, 폐하. 이번엔 그저 엄포를 놓치는 것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결국 항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곳 강도는 별탈이 없을 것이옵니다, 폐하. 몽골이 수군을 동원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사온데. 강화도 조정만 무사하면 뭘 하나. 온 나라가 짓밟히고 있는데. 아직 육지로부터는 전령이 도착하지 않았는가? 오전에 전해온 바에 의하면 지금 차라대는 개경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군사들을 사방으로 파견해 승천부를 비롯 교화, 봉성, 수원, 동성 등지에서 우리 백성들을 약탈하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동북면 지역에서는 우리의 방호 별감이나 현령들이 우리 군인이나 백성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몽골군에 투항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하옵니다. 대체 이 나라가 어찌 되려는지. 몽골군은 경기도 황해도 지역 등지에서 강화도를 포위하는 형국으로 군사를 배치해 고려 조정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려 조정을 허탈하게 한 것은 내륙 도처에서 지방 관리들의 반란이 줄을 잇고 고려의 백성들이 속속 몽골군에 투항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지난 시간 말미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의 함경도 영흥 일대에 해당하는 화주 인근 지역의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종 45년에 몽골군의 별장 산길 등이 여진을 경유하여 장성 이남을 침공하였다. 이들이 화주에 이르자 당시 동북면 병마사였던 신지평은 주민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저도라는 섬에 들어가 지키다가 이어서 죽도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용진현 사람 조이와 정주 사람 탁청 등이 삭방도, 즉 지금의 강원도 지역의 등주와 문주 등 여러 성의 주민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모두들 들으라! 이제부터 몽골군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와 생사를 함께할 친구이며 우리의 구원병이다. 우리는 우리의 우군인 몽골 군사와 함께 포악한 고려의 관리들을 무찌르고 이 땅에 몽골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군사들은 출격하라! 조희와 탁청 등은 몽골 군사와 함께 출동하여 동북면 병마사 신지평을 죽인 데 이어서 등주부사 박윤기, 화주부사 김선보를 비롯하여 고려의 경별초군들을 차례로 죽였다. 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은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불태워라! 그들은 고성을 쳐서 집들을 불태웠으며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이곳 화주 이북의 땅은 고려의 영토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몽골에게 바칠 것이다! 고려의 중앙정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일정 지역의 땅을 몽골에 바쳤다는 것,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몽골 측에서 그 다음에 취한 조치를 보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화주에다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고려의 반란 주동자인 조휘를 초대 총관으로 임명하였으며, 조휘와 함께 반란에 동조한 탁청을 천호에 임명하였다. 여기에서 탁청이 제수받았다는 천호는 몽골 관직의 명칭입니다. 어쨌든 강화도에 있는 고려의 중앙조정이 어찌해볼 사이도 없이 동북면에 위치한 상당 지역의 고려 영토가 몽골의 직할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의 주동자였던 조휘가 몽골 당국의 명을 받아 그곳을 통치하는 총관이 됐는데, 이후 이 총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조휘의 후손인 한양조씨 집안이 대대로 세습하게 됩니다. 영남대 김호동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원나라에서 이때 상성 총관부를 두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원 멸망 때까지 상성 총관부 지역이 그대로 원을 그 지배하에 그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명나라가 이제 원을 그 대신해 갖고 중원천하를 그 차지하면서 이 천령이 설치를 그 통고를 그 하죠. 그게 결국은 이제 거기에 그 분기 탱천해 갖고 최영의 그 이하도 그 정벌로 그 나타나는 그런 그 교육이 되는 거죠. 이 상성 총관부가 그 되면서 이 이제 상성 총부는 원어 그 직할 지역이 그 됩니다. 고려의 경우는 항복을 했다 하더라도 고려 국왕이 그 존재를 하면서 자주국으로서 그런 위상을 그 가지지만, 이 상성 총관부는 바로 원어 그 직접적 그 지배를 그 받습니다. 이 상성 총관부는 공민왕 5년인 1356년에 가서야 고려에 의해서 탈원됩니다. 그러니까 조휘 등이 반란을 일으켜 몽골의 직할 통치로 넘어가 있던 기간이 무려 100여 년이나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쌍성 총관부의 관할 영역은 얼마나 됐을까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사 제20권에서 홍익대 김구진 교수가 서술해놓은 관련 내용 일부를 소개하기로 하죠. 쌍성 총관부는 그 관할 영역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후일 공민왕 5년 7월에 고려에서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였을 때 화주, 등주, 정주, 장주, 예주, 고주, 문주, 의주 등 8개 주와 선덕진, 원흥진, 영인진, 요덕진, 정변진 등의 여러 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쌍성 총관부의 관할 지역은 오늘날의 함흥평야 일대로서 비옥한 농경지를 끼고 있었으며, 거주했던 민원은 고려인과 여진족이 뒤섞여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의 황해도 곡산지역으로 추정되는 달보성의 백성들이 방호별감을 체포해 몽골군에게 바치고 항복하는 등 집단적으로 몽골에 투항하는 투몽현상이 줄을 잇습니다. 동북면 지역이라든지 서북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서 몽골의 그 투몽행위가 그 급증합니다. 결국은 이제 강화도에서 정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강화 한 군데도 이제 그 지키지 못할 그런 그 상황이 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태. 이게 뭐 여기에서 그 달보성, 강복, 산성, 그리고 조이, 정주 사람만이 한 게 아니고 이 전반적으로 그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이라 투몽행위가 그 급증을 합니다. 이게 그 결국은 고려가 그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그 된 거죠. 그런데다가 이해에 여러 도의 변농사는 몽골 군사들에 의해 수확되었다. 애써 갖고 놓은 농작물마저 몽골 군사가 거두어 버렸으니 고려의 민심이 흉흉해진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죠. 자, 이렇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고려 조정에서는 장군 박희실 등을 몽골군 진영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동안 본국이 몽골 대국을 섬기는 데에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은 한갓 권신이 정사를 제 마음대로 하여 중국의 붙기를 좋아하지 않은 까닭인데, 이제 최희가 이미 죽었으니 곧 바다에서 육지로 나가 중국의 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몽골병이 사방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니 비유하자면 주구멍을 고양이가 지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최씨 무인 집정자들 때문에 강화도에 갇혀서 대몽항쟁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육지로 나가서 제대로 섬길 테니 군사를 거두어 달라. 이러한 얘기죠. 그러나 몽골군은 쉽게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창고가 비어서 관리들의 녹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조정으로 날아들고, 조정에서 몽골군 진영에 보낸 선물을 도중에 굶주린 백성들이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강화의 궁궐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연등절을 맞이하여 왕씨와 재신 그리고 추신들이 잔치를 베풀었다. 왕이 두 번 손을 들어서 신하들에게 보이며 말했다. 잔치에 참여한 신료들은 박수를 쳐서 짐의 즐거움을 도우라. 무엇을 하는가? 모두 나와서 춤을 추도록 하라. 술이 다 떨어졌는데도 왕은 잔치를 파할 생각을 아는 채 매우 즐거워하였고, 여러 신하들은 손뼉을 치며 뛰노느라 온몸에 땀이 흘렀다. 이 대목에서 실록을 기록한 고려의 사신은 고종과 강화도의 귀족들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병란을 입은 이래로 연등절 잔치를 중지한 지 벌써 6년이나 되었다. 더구나 지금 동북쪽은 모두 적의 소굴이 되고 서남쪽 사람들은 바다섬에 우거하여 길가에 죽은 시체가 널브러지고 창고가 모두 비게 된 실정이 아닌가. 왕은 마땅히 조심하고 경계하여 새벽에 일어나 밥을 먹을 겨를도 없이 어진 정사를 베풀고 군비를 닦더라도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인지 두려운 터에 향락에만 취해 있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이야 이미 쇠잔하고 늙어서 해의 그림자만 보고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책갈 것이 없지만은 왕을 모시고 잔치를 한 자들 중에 어찌 한두 명의 지혜로운 사람도 없어서 왕과 함께 손뼉을 치며 즐거워할 뿐 바른 말을 가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인가. 사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 시기쯤에 이르면 고종은 그저 왕위를 유지하는 데에만 마음을 두었을 뿐 국가적인 위난을 극복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산대 김기섭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국면을 전환을 해서 대몽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걸어간다든가 뭐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이 노력과 의지가 대단히 약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그 그들 집권 세력들에게 모든 걸 그냥 맡겨버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제추들의 논의 구조 속에서 봐도 이제는 이제 그 대몽 항쟁이 아니고 소위 그 화해, 소위 말하자면 이제 다시 출류 관도를 해서 몽고와의 화해를 소위 이제 추구해 나가는 이런 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고종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몽골군의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서경의 몽골군 진영에 파견됐던 이응이 왕만호를 만나고 고려 조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서경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 했는가? 몽골에 왕만호를 만나고 돌아왔사옵니다. 그자가 뭐라 하던가? 아래없기 황궁하오나 왕만호가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힐난하였사옵니다. 짐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아냥대더란 말인가? 어째서? 육지로 나와서 항복을 하면 더 이상 고려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철군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두고 한 말이었사옵니다. 대체 어찌하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인가? 대왕 폐하, 지금 저들은 군사 심령을 거느리고 서경의 예성을 수축하고 전함을 만들고 둔전을 개간하느라 여념이 없었사옵니다. 령이라는 군대의 단위가 있는데요,
이 일령은 1,000명의 군사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은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서경, 즉 지금의 평양에 주둔하면서 옛성을 보수하고 배를 건조하고 농경지를 경작하는 등 고려에 장기간 주둔하려고 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몽골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고려를 복속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만큼 서경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성을 수축한다든가 둔전을 개간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 고려를 복속시키겠다. 궁극적으로 고려의 그 강도 정부를 개경으로 환도를 시키고 그 환도를 시키면서 이제 고려의 항복을 받아서 그야말로 고려를 이제 몽고의 어떤 소위 지배하에 이제 두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몽골 측은 고려의 입에 발린 말만 믿고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철군을 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야말로 시일이 얼마나 걸리든 고려로부터 항복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내고야 말겠다. 이러한 기세였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늙고 병약해진 고종으로서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왕은 만이산 남쪽에 이궁을 창건하였다. 이전에 교서랑 경유가 왕에게 만이산의 대궐을 창건하면 왕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 말을 쫓아 그리한 것이다. 이때 이제 그것을 건의한 사람이 이제 풍수를 직업으로 삼는 그 백성현이라는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종 말기에 이제 낭장 그 배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그 강화에 있으면서 기업을 연장할 땅을 그 이 물은 일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백성현이 혈구사로 가서 법화경을 강론하고 또 삼랑성에 궁궐을 지어서 그 영험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그 할 정도였고 그게 또 이제 고종이 그런 그 부분을 그 혹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백성현뿐만이 아니라 김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그 동조를 그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그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김호동 교수가 거론한 백성현이라는 인물을 사서에서는 술책에 능한 술사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풍수나 도참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 아주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 자료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놓고 있습니다. 백성현은 몇 마리의 말을 이용하여 도교의 경전과 부적 그리고 불서와 음향 도참을 실어다 왼쪽에서 빼내고 또한 순식간에 오른쪽에서 취하면서 괴이한 말을 줄줄 외니 아무도 말리지 못하였다. 왕을 비롯하여 모두가 그의 말에 따랐다. 그러나 음양도참도 부적도 풍수도 전방위에서 압박을 해오는 몽골군을 제풀에 물러가게 하는 영험을 발휘해주진 못했습니다. 고종 46년 3월 고려 조정에서 파견한 박희실, 조문주 등의 사신들과 몽골군 원수 차라대 사이에 고려 태자의 몽골 입조를 위한 구체적인 흥정이 벌어집니다. 우리 고려가 그동안 몽골 황제의 명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은 임금께서 권신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요. 이제 전행을 일삼던 권신 최희의 목을 베었으니 장차 옛 도읍인 개경으로 돌아갈 것이며 태자를 몽골에 보내 입조하게 할 것이오. 그가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다음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기왕에 고려 태자가 몽골 입조를 결심했다면 4월 초하른 날 출발하도록 해주시오. 자세한 날짜는 조정에 들어가서 상의를 해보겠소. 좋소이다. 그렇다면 내 쪽에서도 장수 온양가대를 사신으로 그대에게 딸려 보낼 터이니 태조가 입주할 날짜를 확정해서 알려주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온양가대라는 차라대의 사신이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온양가대와 고려의 국왕인 고종은 다시금 태자의 입조 시기를 의논하게 되는데 왕이 강화도 궁궐의 강안전에서 몽골 사신 온양가대를 불러 면담을 하게 됩니다. 고려국의 대왕께서는 고려 태자로 하여금 언제쯤 우리 몽골 황실에 입조를 하도록 보낼 것입니까?
아무래도 태자의 입조가 처음인지라 이런저런 준비도 해야 할 것 아니겠소. 지금이 3월이니 5월쯤에나 가도록 하겠소. 무슨 말씀을 그리하는 것이오? 우리 몽골 군사가 고려에서 물러가느냐 계속 남아서 전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태자의 행차가 언제 이루어지냐에 달려있습니다. 5월이라니 어찌 그리 시기를 늦게 잡는 것이오? 그렇다면 알겠소. 4월 중에 떠나도록 준비를 하겠소. 고려사 세가 편에서는 고종이 태자를 5월에 보내겠다고 하자 몽골의 온양가대가 성을 내면서 왜 그렇게 늦게 가느냐고 하자 고종이 하는 수 없이 4월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에게 금은과 포백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양가대는 태자를 만나서 직접 약속을 받겠다고 고집했고 하는 수 없이 태자는 중방으로 나가서 그 몽골 사신을 위한 연회를 베풀어줍니다. 연회 자리에서 고려의 태자는 자신이 4월 27일에 떠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고려의 태자가 몽골의 황제에게 찾아가서 입조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출발 날짜까지 못 박았다는 것은 분명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결국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부산대 김기섭 교수와 영남대 김호동 교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의 사후에 이미 이제 최씨 무인 정권은 이제 붕괴가 되고 그야말로 이제 김준을 중심으로 한 김준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김준 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씨 무인 집권기에 추구되어 왔던 어떤 대몽 항쟁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그 항쟁의 의지가 상당히 약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어떤 그 문신들의 그 제추회의에서는 화의론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몽고와의 화해를 추진하고 촉구하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김준 정권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 친몽 정책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시기는 이미 뭐 항복 그 단계에 그 들어갔고 그리고 뭐 그 전처럼 고려가 태자를 입조시키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는 그런 그 사정입니다. 실제로 보면 태자 그 입조라든지 이런 것을 그 넘어갖고 원래는 그 국왕의 친조를 그 요구하는 거니까 태자 입조를 통해갖고 국왕의 친조만은 막아보려는 그런 그 입장이다 보니까 뭐 태자 입조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뭐 이 그 무렵의 그 경우에는 사실상 더 이상 뭐 몽고로 그런 그 공격을 그 배겨낼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그 되는 겁니다. 이제 태자가 몽골에 입조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됨으로써 여섯 차례에 걸친 몽골의 고려 침공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고려와 몽골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셈이죠. 어명이요! 전국 각 고을의 수령에게 전하여 지금 즉시 피란민을 거느리고 산성과 섬으로부터 나와서 농사를 짓게 하시오! 이제 태자의 몽골 입조 문제가 외교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에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 역시 일단락된 것입니다. 태자의 몽골 입조가 고려의 몽골에 대한 항복 절차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고려로선 결코 즐거워할 일이 아닐 터인데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 백성들의 처지에서 보자면 모처럼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이미 몽골에 복속된 동진국의 군사들이 화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고려 사람들과 함께 지금의 강원도 춘천에 해당하는 춘주의 천곡천에다 진을 치고 있었는데 고려 삼별초의 하나인 신의군의 군사 5명이 그 진영에 나타납니다. 겨우 5명의 신의군이 동진군과 고려 반란군으로 구성된 그 무리들 앞에 찾아가서 어떻게 대적하려는 것이었을까요? 네, 이놈들! 잘 들어라!
우리는 몽골군의 차라대 원수가 파견한 사신들이다. 지금 모두 칼과 활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차라대 원수의 명령을 들으라. 빨리 움직이지 못하겠느냐? 고려의 태자가 장차 몽골의 황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너희들은 어찌하여 고려 사신 김기성을 죽이고 나라에서 보낸 선물을 빼앗았느냐? 너희들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저놈들을 채찍으로 마구 쳐라. 그러자 그 많은 수의 무리가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고 그들에게 약탈당했던 고려사신의 선물과 의복을 되찾아서 돌아왔다. 고려사저료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고려의 태자가 몽골에 입주하게 됨으로써 양국 간의 외교적으로 화의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해서 고려의 관군이 몽골 원수 차라대의 사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동진 군사와 반란군을 제압하는 모습이 일면 약삭빠르게도 보이고 또 조금은 서글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드디어 그해 4월 27일 대왕 폐하의 환우가 대단히 위중하십니다. 신료들은 가까운 신사에 가서 폐하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요. 또한 서울과 지방의 관하에 전달하여 잠형과 교형 이하의 죄수들을 모두 석방하고 강이나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중에 살아있는 고기들은 모두 놓아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종이 병으로 몸져 눕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태자인 왕전이 몽골에 입주하기 위해서 출발을 서두릅니다. 폐하, 소자 다녀오겠사옵니다. 아비가 몽골 황제에게 보내는 표본을 작성했는데 잘 챙겼느냐? 예, 대왕 폐하. 소자, 지금 떠나면 여러 날 뒤에나 돌아올 것인데 이렇듯 환우가 기쁘시니 걱정이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너라. 너는 아비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니 고려 왕실의 태자답게 품위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폐하. 고려의 태자가 외국의 조정에 입주하는 일은 이때까지만 해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행차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태자 왕전이 국왕의 표문을 받들고 몽골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지정사 이서재와 추밀원 부사 김보정 등 40여 명이 시종하였으며 문무백관들이 연도에 나와서 전송하였다. 문무백관으로부터 은과 옷감을 거두어 비용에 충당하였다. 몽골에 가져가는 나라의 예물을 말 300여 필에 나눠 실었는데 말이 부족하였으므로 길 가는 사람의 말을 강제로 끌어다 팔게 하였다. 그 때문에 말을 타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렇다면 고려의 태자가 몽골에 입주하러 간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미뤄볼 때 외교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제 완전 항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이제 태자의 입주를 약속을 하고 태자가 이제 고종의 표문을 가지고서 몽골로 갔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항복의 전 단계쯤 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냐.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이제 대몽 항쟁의 차원을 좀 벗어나서 상당히 이제 친몽적 차원으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면 사실은 이 여몽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대 김기섭 교수는 고려 태자 왕전이 고종의 표문을 지참하고 몽골의 황제를 찾아가서 입주하는 것을 두고 항복의 전 단계쯤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태자가 지참한 아버지 고종의 표문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돌이켜 생각건대 우리 고려는 일찍이 군사 통제권을 가진 간신이
오랫동안 군사 정치를 독단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의 수단에 빠져서 그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요. 다행히 전후 신조로 이 흉악한 무리를 쉽사리 처단할 수가 있었소. 근래 섬으로 피난해왔던 백성들은 모두 제 고장으로 돌아가게 하였소. 한심하게도 내가 늙은 데다가 병세조차 위중하다는 것은 당신도 아는 바이요. 그리하여 내가 오늘 직접 가지 못하고 태자를 우선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당신은 이러한 뜻을 양해하여 태자의 말을 신임해 주기를 바라며 이 약소국을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직책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오. 대개 이러한 내용입니다. 표문의 내용 중에 고종이 몽골의 황제에게 내가 늙고 병이 들어서 직접 가지 못하고 태자를 대신 보내니 양해해달라 이러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일 고종이 아프지 않고 건강이 괜찮았다면 친히 몽골에 가서 입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영남대 김호동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국왕의 친조를 고려의 경우는 끝까지 거부하고 하는 그런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이제 항복을 하더라도 고려로서 그런 그 자주국의 이상을 그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30여 년간의 그런 장기적 그 항전을 그 이 하게 그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의 그 입장에서도 태자 입조를 그 통해 갖고 그걸 항복의 조건으로서 그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표면을 그 갖고 들은 건 이제 항복의 그런 그 성격을 그 가진 그런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주변의 국가와는 그 달리 고려라는 그런 하나 그 자주국으로서 이상을 그 유지하는 그런 선상에서 그 타협이 그 되면서 이제 고려가 국왕의 친조를 한사코 거부했던 것은 항복을 하더라도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은 유지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자는 몽골에 입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지만 차라대가 이끄는 몽골군은 아직 북계 지역에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북계 병마사로부터 고려 조정에 긴급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북계 지역에 머물고 있던 몽골군 진영에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심각한 일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차라대가 갑자기 죽었답니다. 몽골군 원수 차라대가 죽어요? 우리 고려 군사가 죽인 것이오? 그것은 아닌 듯합니다. 몽골의 황제가 사람을 보내 아두, 잉부, 산미 이렇게 세 명을 붙잡아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자들이 차라대를 죽인 것 같습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그 차라대가 그 폭사했다라는 이런 이제 기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려사 기록에 이제 그 차라대의 그 폭사 이후에 아도라든가 잉부, 산미를 이제 잡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역시 이제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역시 그 몽골군 지휘부 내부에 뭔가 내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내분의 어떤 주모자 내지는 주도자들이 아도 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몽골 황제 입장에서는 그 차라대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수사를 했을 거예요. 수사를 해보니까 아두 등이 아마 이 차례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그 몽골로 소환했을 것이다. 예전에 야굴이 몽골군의 원수가 돼서 충주성 전투에 임했을 때도 몽골군 진영 내부에 살상극이 벌어져서 몽골 황제가 야굴을 소환해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때에도 몽골군 지휘부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차라대가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몽골 입조를 위해서 길을 떠난 고려 태자의 행차를 잠시 따라가 볼까요?
대자 전하,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호천강입니다. 물이 넘쳐 위험하니 이 근방에 유숙하면서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 떠나는 것이... 아니요, 벌써 보름이 넘게 걸렸어. 조심스럽게 건너면 문제 없을 것이니 지체 말고 떠나도록 합시다. 태자는 길을 재촉해 얼마 뒤에 몽골의 동경에 도착합니다. 이때의 동경은 지금의 선양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고려 태자는 동경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몽골 쪽에서 고려를 치기 위해서 대군을 출동시켜 이미 동경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다음 날 그 군사들이 고려 정벌을 위해서 출정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저들과의 약속에 따라서 몽골에 입주하러 가는 길인데 저들이 대군을 움직여 고려를 공격하려 한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오? 저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라 하였소? 몽골군 원수 송길과 여수달이라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즉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저들 진영으로 가서 송길과 여수달에게 전하고 내가 만나길 원한다고 이르시오. 태자는 이세제와 김보정에게 각각 백금 쉰근과 은잔 하나, 은항아리 하나, 그리고 술과 과실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서 여수달과 송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19일에는 드디어 태자가 송길을 만났다. 송길이 먼저 말했다. 우리 몽골의 황제 폐하께서는 친히 송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하시면서 고려 정벌에 관해서는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황제 폐하의 위임을 받아 고려를 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인 것이다. 헌데 그대는 무슨 일로 여기 왔는가?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오? 우리 고려는 오직 몽골군 황제의 은덕에 힘입어 겨우 남은 목숨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오. 나는 고려의 태자로서 지금 몽골국의 황제 폐하를 뵈러 가는 길이오. 하면 그대 나라의 조정은 이미 약속한 대로 강화도에서 육지로 나온 것인가? 각 고을 백성들은 모두 섬에서 육지로 나왔소. 왕경의 경우 몽골 황제의 조처를 기다려서 도읍을 육지로 옮길 것이오. 고려의 왕경이 아직 강화도에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무얼 믿고서 군사를 파할 수 있겠는가? 우리 고려에 왔던 몽골군 원수가 일찍이 말하기를 태자가 조회를 하면 군사를 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회차 온 것이오. 헌데 만일 몽골에서 군사를 철수하지 않겠다면 우리 고려의 백성들은 또다시 두려워서 섬이나 산속으로 도망칠 것이오. 그들에게 육지로 나오라 타이른들 그 말을 어찌 믿고 따를 수 있겠소? 고려 태자가 몽골 황실로 가던 도중에 몽골 장수 송길과 담판을 벌인 것은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려 원정에 나서려던 그들은 군사를 출발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군 측은 고려 침공을 그만두는 대신에 고려 조정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치명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좋다. 고려 태자의 청을 받아들여서 고려를 공격하려던 계획은 여기서 멈추고 군사를 철수할 것이다. 그 대신에 나는 몽골군의 원수로서 주자와 도고 두 사람을 강화도로 보내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고려 조정에 요구할 것이다. 이 일은 고려가 우리 몽골에게 신뢰를 표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강화도로 출발하라! 그렇다면 몽골군 원수 송길이 주자와 도고를 강화도로 보내서 어떠한 요구를 했을까요? 나는 몽골군 원수 송길 대왕의 명을 받고 이곳 강도에 온 것이오. 지금부터 하달받은 명령을 이행할 것이니 따르도록 하시오. 이곳 강화도의 성을 허물도록 하시오. 성을 허물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의지에서 왕경을 유지해 왔는데 그대들이 이곳 강화도에 응거하면서
출력한다라는 우리의 요구를 번번이 거부했기 때문에 강화대 성을 허물도록 한 것이다. 군사를 동원해 우선 강화대 내성부터 허물어야 할 것이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셈인가? 이렇게 해서 강화도의 고려 도읍인 강도의 내성이 헐리게 됩니다. 몽골에서 온 주자 등이 성 허무는 작업을 너무 심하게 독촉하니 여러 명부의 군인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울기도 하였다. 얼마나 힘들게 싸는 성인데 우리 손으로 허물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출력 한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출력 한도를 그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거병의 태자 입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이게 출력 한도 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출력 한도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거병이 그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의 경우에서는 이 성가극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허물므로서 우리는 곧 이제 그 출력 한도 하겠다는 그런 뜻을 그 보이고 또 이제 그 몽골 입장에서도 그걸 그 요구함으로써 출력 한도를 그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그런 그 입장이겠죠. 비록 강화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섬이라고는 하지만 성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자들을 향해서 담이나 울타리를 걷어내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는 도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었겠죠. 성곽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한 우레소리처럼 들려오니 아이들과 여자들이 모두 슬피 울었다. 이렇게 해서 강도의 내성이 헐리게 됐는데 몽골에서 온 주자 등은 내성을 허무는 것만으로는 직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내성을 허물었다고 해서 고려가 쉽게 항복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틀림없이 외성의 의지에 또다시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틸 것이다. 우리는 외성마저 허무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몽골로 돌아갈 것이야. 외성을 허물도록 하라! 강화의 외성은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강을 건너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내륙을 향하고 있는 쪽에만 성곽을 쌓았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내 외성이 모두 허물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강화도의 주민들은 강화도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섬을 떠나기 위해서 다투어 배를 구입했고 그 바람에 선박의 값이 크게 뛰어오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려사 세가편을 보면 주자 등의 몽골 사절이 외성까지 모두 헐어야 돌아가겠다고 하자 국가에서 그들에게 귀중한 보배를 뇌물로 주고 곧 도방을 시켜서 외성을 헐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올라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몽골의 사절에게 뇌물을 주고 회유해서 성을 허무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성곽의 일부만을 상징적으로 허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태자가 입조를 위해서 몽골 황실로 들어감으로써 일종의 항복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코 사람을 보내 강화도의 성곽을 허물게 했으니 이 몽골군의 집착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해 합니다. 그 태자의 어떤 진입조를 약속을 하고 또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는 일련의 이제 과정이 이제 진행 중인데 그 몽골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고려를 대단히 믿기 어렵다. 이제 라고 판단한 거죠. 입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출륙 환도가 더욱더 중요한데 출륙 환도를 확실하게 소위 보장하는 그런 어떤 그 보장책으로서 소위 강화도에 있는 내 외성을 허물어버려라. 허물으라는 이야기는 이제 출륙 환도를 해라. 라는 것과 이제 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몽고의 어떤 그런 사신들이 강화도로 들어와서 직접 그 내외성을 그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현장을 주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을 앓고 있었던 고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민수의 집에 거처하였다. 승선 이응소와 정세신은 모두 경박한 사람들이다.
왕의 병이 오래가고 국가의 사고가 많아도 걱정하지 않았으며 문무백관이 임금에게 아뢰는 것을 모두 맡고서 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숙직할 때마다 민수와 더불어 문을 닫고 바둑을 두면서 기생을 끼고 취하도록 술을 마셨으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다. 이 기사로 미루어 봐서 고종은 병이 들어 몸져 누운 상황에서 측근 신하들의 장막에 가려서 제대로 운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왕이 거처를 류경의 집으로 옮겼다.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류경은 문신으로서 김준과 함께 거사를 감행해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정자 최일을 죽였던 무오정변의 중심 인물이죠. 그런데 무신인 김준이 권력을 전횡하는 바람에 그의 견제를 받아서 상당히 위축돼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와병 중인 고종이 류경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고려사의 기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30일 대왕 폐하께서 승하하시옵소. 대왕 고종이 류경의 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왕의 재위 년수는 46년이요 향년은 68세였다. 시호는 안효이며 묘호는 고종이고 능호는 홍능이다. 제2 연수 입장에서 보면 고려와 조선을 다 합쳐더라도 아마 그 영조 다음 정도로 제2를 오래 했던 그런 그 임금일 겁니다. 이 시기는 뭐 그야말로 그 전쟁의 시기였는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최씨 정권 4대 60년 동안에 네 명의 왕이 마음대로 그 교체되고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고종이 46년간 동안 최씨 정권이 그 붕괴되는 그런 과정을 다 그 보고 또 왕정이 그 복고되고 또 하는 그런 그 과정 그리고 고려의 그 몽골에 항복하는 그런 걸 거의 뭐 이제 자각하는 그 상태에서 그 돌아가는 그런 그 상태죠. 고려사 연구자들은 대체로 당시 고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쯤 됐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68세, 68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46년 동안 재위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고종은 숱한 무신 권력자들에게 짓눌리고 휘둘리느라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누려볼 엄두를 내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몽골과의 기나긴 전쟁으로 나라가 태평할 겨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엄혹한 환경에서 역설적이게도 고려 왕조 최장 기간의 재위 기록을 세웠다니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김기섭 교수는 무엇보다 무인 집정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온 것이 고종의 장수 비결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왕과 무인 집권 세력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무인 집권 세력을 활용을 해서 어떤 면에서 자기 정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면이 있고 또 무인 집권 세력들은 왕의 권위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의 집권 의지와 소위 집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양자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있는 그런 면이 또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의존하면서 한편 의심하고 뭐 대립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 관계가 끊임없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런 속에서 이 고종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연장해 나갔다. 고려 당대의 문호였던 익제 이재현은 고종의 사망기사의 말미에 이러한 평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왕은 소시적에 유승단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왕위에 50년 가까이나 재위하였다. 그는 학문으로 자신의 덕을 쌓았으며 늘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그 지위를 보존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였고 또한 하늘이 도왔던 것이다. 되도록 좋은 말로써 고종의 일생을 평가해놓고는 있지만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지위를 보존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고종의 처세 방식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호동 교수는 고종이 재위 기간 중에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의 보신에만 힘썼다.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고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임금이라든지 어떤 그 주체적 입장으로 임금으로서는 그 평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면서 사태를 봐가면서 자기의 몸을 보신하는데 급급했던 임금이 고종이 아니었겠는가. 왜 어떤 면에서 그 보면 당시에 이러한 그 고종의 성격으로 인해 갖고 몽고와 그 긴 전쟁이 그 전에 뭐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그 겪었다. 그렇게도 그 얘기할 수 있는 좀 복잡다단한 그런 그 인물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고종은 천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체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재위 기간 내내 무신 권력자들의 칼날이 왕실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고 군사강국인 몽골과의 기나긴 전쟁으로 무수한 백성이 희생당하는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보통의 사람이라면 화병이라도 얻었을 법한데 그처럼 장기간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고려의 역사를 기록했던 당대 사신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고종시대 안으로는 권세를 잡은 가신이 줄줄이 나타나 나라의 명령을 제 마음대로 하였고 밖으로는 여진과 몽골이 해마다 군사를 보내 침범하였으니 당시의 나라의 형세는 매우 위태로웠다. 그러나 왕이 조심스럽게 법을 지키고 수치스러움을 견디고 참았기 때문에 왕위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정권이 왕실로 돌아오게 되었다. 또한 적이 쳐들어오면 성을 튼튼히 하여 굳게 지키고 적이 물러가면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었으며 심지어는 태자를 시켜 예물을 가지고 몽골 정부에 들어가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사직을 유지하고 나라를 길이 보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신의 평을 보면 고종이 강화도에 성을 쌓고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굳게 지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것은 고종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무신 권력자들의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또한 전쟁의 결과가 마침내는 몽골의 항복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강화도에 운거하면서 그만큼 오래 버티었다는 사실을 달리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뭐 항복을 했고 물론 그런 오랜 동안의 그 항전의 그 결과로 인해 갖고 고려국으로서 자주적 그 이상을 그 가졌다. 그런 면에서는 뭐 긍정적 그 평가를 그 할 수 있죠. 외압에 대한 저항의 역사, 그 대표적 그 사례이다. 뭐 그렇게 그 얘기를 그 할 수 있고는 그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 강도 정부를 제외한 여타 본토 지역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그 입었죠. 30년간. 고종 41년 이해에 몽병에 사로잡힌 그 남녀가 무려 20만 6,800인 되고 살육된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뭐 지나간 죽음마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도 고려의 제23대 임금이었던 고종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16편 태자 왕전 몽골의 가다. 이상나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